여기가 지나쳤던 마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자리. 살면서 이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먹고, 살면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뷰가 좋은 곳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이거. 저쪽에서 제우스가 나타나도 별로 놀랍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천만다. 네, 지금 새벽 6시고요 저쪽에서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 해는 이 설산을 비추겠죠. 손이 너무 시린다. 아침에 이렇게 장작을 태워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태권입니다. 오늘은 어퍼피상에서 저기 마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소 부엌이고 아침을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에 숙박객이 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아, 손이 녹는 것 같다. 사장님께서 커피를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돈 아끼려고 커피도 안 마시고 있었는데 웰컴티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멋있는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라톤이나 철인삼 유흥기라는 느낀 거는, 경기 전에는 저희는 단백질 안 먹거든요. 몸이 무거워지고 잘 못 뛰니까. 산행도 고기를 먹으면 무거워지니까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기 산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는 이 그늘이 지다 보니까 진짜 매끈한 눈들이 이렇게 쫙 쌓여있네요. 하이킹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있을 때는, 이게 그림자에 있을 때는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햇빛을 바로 받고 나니까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아, 장관이면 장관. 아, 벌써 힘드네. 여기 돌로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점이 있어요. 텐이에요. 이게 기회대왕 주신. 아, 이렇게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보이니까 뭔가 고대 유적지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엄청 꼬불꼬불한 길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야, 설사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냥. 아, 제가 묵었던 숙소가 저렇게 멀리 보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왔습니다. 근데 뭔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평지라서 그런가? 걸어가고 있는 저희 그림자입니다. 이 나무 약간 축축한데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 이 솔방울이 엄청 커요 진짜. 보시면 이렇게 솔방울이 엄청 많습니다. 와, 저기 엄청나게 깨끗해 보이는 호수가 보입니다. 거의 깨끗한 거는 뭐 신뢰감 100%죠 거의? 히말라야 호수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뭐 동네 뒷산 같죠? 하지만 옆을 보면 진입니다. 엄청난 난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히말라야 물. 어우, 역시나 차갑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했죠. 자, 괜찮습니다. 오씨, 오씨, 좀 미끄러운데? 와, 근데 제가 차기를 잘못 왔나봐요. 저기 위에 보니까 길이 있네. 와, 미쳤다 진짜. 햇볕을 받은 히말라야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기 길 보이시죠? 지그재그 제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강이 보입니다. 강 히말라야. 보이세요? 저기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퍼피상 가면 엄청 힘든 길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바빌론 탑 그런 느낌으로 꼬불꼬불 올라가요. 자, 여기 귀아루, 어떻게 읽노 이거? 귀아루로 갑니다. 와, 밤에는 추웠다가 지금 더워 죽겠네. 땀 때문에 선크림 다 지워질 것 같습니다. Hello. Are you Korean? 한국인이세요? 한국이에요? How much is this? Oreo? Oreo 70. 70? 70면 먹을만한데. 이거 드릴까요? 예? 네? 아, 이거 사와.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먹고 끝내야겠다. 점심 아니죠? 네, 점심. 아, 근데 보니까 여기 밥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진짜요? 예, 아침 밥 시키니까 밥을. 아, 아 밥은 계속 줘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나윤이요. 그 나윤님께서 단백질 발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네, 동영상이.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죠? 저기 밑에 아까 만났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땀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요. 아 여기 네. 여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Apple chocolate. No, no need. 물 나온다. 물 근데 찔끔찔끔 나오네. 선크림 바르고 다시 출발합니다. 와 저기 앉으면 뷰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아 저기에 사원 같은 게 보입니다. 사원 같은 게 보이고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가 수문장처럼 딱 버티고 있네요. 안녕. 안녕 베이비. 150? 150 yeah. Apple pie. Yeah, yeah. Okay. Yeah, I'm on. One. Yeah. Apple pie는 참을 수 없지. Apple with cinnamon. Thank you. Thank you. You enjoy the rooftop. Rooftop from better view. Tea, coffee also. No, no tea. 뷰 좋은 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Apple pie with beer. Apple pie. 맛있어요? 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약간 시큼하고. 아 시큼해요? 맛있네. 드롱라 패스? 야 드롱라 패스. 드롱라 패스 갈 겁니다. You're so strong. 막 쩍쩍쩍. Let's just stop. Have you been to Jeju? Jeju, yeah. And of course. Halasan? Halasan, yeah. Yeah. Of course. Me too. Yeah, me too. Halasan so easy, you know. Halasan is easy. Yeah. How long it take you? Yeah. How many hours up and down? I don't know. If you coming to you must go to Seolhak-san. What is Seolhak-san? Seolhak-san is right. The most beautiful on mountain. The right? Right. You haven't been? I think so, yeah. I've been to Sokcho. Yeah. Sokcho. 강릉 속초. I was Seoul. So then Busan, Jeju, Seoul. Took me 5 hours up and down Jeju, Halasan. Yeah, Jeju is so easy. Jeju is easy. Compared to this, yeah. Where are you from? Yeah. South Korea. Nice. Where are you from? Things, England. England. Seoul also has the best public transportation ever. Yeah, best transportation. Jesus Christ, they're so crazy, good. Crazy. And you cannot miss it, and they even say where which exit you have to go out, so you're at where you want to be. Yeah. This is so good. Yeah. But Google doesn't work. Yeah. They have Kakao. Kakao. They have a different map system. 자, 애플파이 먹고 로켓 애플파이 먹고 힘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와, 길이 너무 멋지네요. 고산지대라 그런가 이렇게 다 돌로 되어 있고 지금 저기 창문에 디테일이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 몰라도 이렇게 길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따라서 가면 됩니다. 와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저 옆으로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뷰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오 금소화 보입니다. 금소화 히말라야. 와 지금 저기까지 다 가야 돼요. 저기 끝자락까지. 오 든실하네. 어? 뱃살이 툭 튀어나왔네. 오 지금 나 길 비켜주는 건가? 아니면 미는 건가? 고마워. 앞에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기 아까 지나쳤던 마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자리 산마루가 보입니다. 개가 쫄래쫄래 오고 있습니다. 안녕. 나마스테. 지금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기서부터 저기 거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진짜. 와. 자, 여기 많은 석탑들이 보입니다. 저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무사히 토롱라 패스를 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행력이랑 어떻게 높이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은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행동으로 바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손이 약간 시려요. 휴식 지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 뷰 좋은데 여기서 좀 쉬다 가야지. 아, 여기서 근데 조금만 쉬어야겠어. 지금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와, 이 화분의 돌이 색깔이 예쁘네. 돌 색깔이 엄청 예뻐요. 와, 여기서 씨, 커피 한잔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저 광활한 산맥이 너무나도 미쳤습니다. 근데 더 미친 건 뭔지 아십니까? 저기를 제가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히말라야 트레킹 안나푸르나 산길 1등인데요. 손등이 다 탔습니다. 아, 다 탄 건 아니고 타는 징조가 보여요 지금.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자켓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거든요. 아마 이 트레킹이 다 끝나고 나면 손만 꺼매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먹은 그런 느낌. 너무 멀다. 야호! 우야호!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네, 현재 고도 3700m입니다. 3700m인데 뭐 고산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 저기는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 어? 아닌가? 성가? 뭐지 여기? 말 같은 게 보이는데요? 와, 저 카메라를 찍히나? 저기 엄청 사원 같은 게 있는데 엄청 올라가야 돼요. 저거는 안 가야지. 가는 길 가야겠다. 여기가 나왈인 것 같습니다. 나왈. 오씨, 뭐야, 이렇게 쭉쭉 가. 와, 진짜 뷰가 기가 막히긴 하네요. 여기 탑 앞에는 이렇게 엄청난 조각들이 있습니다. 수문장이네, 수문장. 안녕. 여기 만화 표지판. 뭔가 지금 탐험하는 것 같아요, 탐험. 와, 지금 엄청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밥 좀 먹으려고요. 살면서 이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먹고, 또 살면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뷰가 좋은 곳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을 안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은 두 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끼를 먹고 히말라야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두 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책상이 놓여진 걸 보고 와, 이거는 지나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걸 본 순간 제 마음은 뺏겨버렸어. 음식이 꽤나 천천히 나오는데요.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다 땀이에요, 땀. 지금 여기는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드디어 모모가 나왔습니다. 7,000원짜리 모모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감자랑 야채랑 들어있어요. 와, 좀 춥다. 빨리 먹고 출발해야겠어요. 4시간 걸었다, 4시간. 7시 50분쯤에 출발했으니까. 근데 저거 보기만 해도 추운데? 양이 많다, 생각보다. 뭐야, 이 케첩병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보이나? 와, 다 먹었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모자. 혹시 내 모자 저기 있다. 네, 이제 진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난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돼. 벌써 많이 내려왔어요. 진짜 생각보다 내리막길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야, 이거 웅장한데? 멋있는데? 우와, 대박 대박. 아, 움직이니까 또 더워가지고.
그냥 미쳤습니다. 미쳤어. 인정? 와, 그냥 이렇게 경치만 보고 가는데 멍하니 보게 되네요. 저기 보면 이 산맥 사이사이로 저렇게 눈이 막혀 있습니다. 눈이. 히말라야 영상은 제가 편집하고 나서 가끔씩 볼 것 같아요. 개쩔어가지고. 와,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야, 진짜 이 광활한 대지. 아, 너무나도 너무나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니 씨, 왜 내려가는데? 아, 왜 내려가지? 경치는 멋있는데 내려가야 되네. 살면서 이런 경치를 볼 날이. 아, 보시는 분들은 약간 풍경이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질리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본 풍경도 너무 멋있네요,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지금 고도 3455m고요. 저기 위에가 거의 3700m였거든요. 벌써 200m나 내려왔습니다. 만항은 3500인가? 좀 넘고.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길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어느 곳이 길인지 알아낼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봐야 돼요, 신발. 어? 여기도 신발 있네? 신발 자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신발 자국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로 결정. 아까부터 이 파란색 아마 이거를 따라가라 그런 소린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생각나는 건데, 인도랑 네팔에 한 2주? 2주 정도 있었나? 뭐 그 정도 있다 보니까 좌측 통행이 엄청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우측으로는 못 걸어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엄청난 먼지가 쌓였습니다. 베이스 캠프 도착. 사과 하나 먹을까? How much the apple? 40? 1, 2, 40? 400원? 그냥 앉아가지고 쉬고 가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좌석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앉았다 하는 거는. 달다 해요, 달다. 진짜 맛있는데, 사과?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오, 저건 약간 그릇 닮았어요, 그릇. 맞죠? 나만 그런가? 저기 앞에 보이는 돌은 조금 샤프하네요, 샤프해. 지금 막 걷는 거는 막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어깨가 아파요, 이 승모근 쪽에. 와, 저거는 진짜 때깔이 너무 좋다. 눈이 아니고 얼음 같아요. 와우, 여기가 브라칸가? 뻥 뚫리긴 했다, 뻥 뚫리긴 했어. 아, 여기가 멍지? 와, 그래도 마을이니까 약간 좀 쉬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경치도 좋고 저기 뒤에 경치도 좋고. 한 5분? 5분 정도만 쉬다가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와, 좀 쉬니까 추워요 또. 빨리 가야겠다. 으야, 씨. 으아, 씨. 가방 개 무겁네. 와. 와, 저거 빵 같다, 빵. 빵 먹고 싶다.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 와, 지금 해가 보면 산 거의 위에 있잖아요. 좀 있으면 해가 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해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물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놨어요. 신기하네. 이거 한국에 있는 한반도 모양 뭐 강인가 뭐 있잖아요. 히말라야에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히말라야에도 있습니다. 와, 지리네. 제가 엄청난 관광명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그 어디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잃을 두 번째 히말라야 한반도입니다. 여기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 히말라야 올라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동물원인데 저렇게 다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말에 이어서
야크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말도 뛰어놀고 나도 뛰어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해는 점점 가라앉고 그림자는 점점 지금 그림자가 뭔가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옆으로는 히말라야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앞으로는 야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블랙 야크가 걸어옵니다. 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야크! 아, 눈도 검은색이네. 눈이 초롱초롱한데. 오,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 가냐? 오씨, 왜 이렇게 비틀비틀하게 가냐? 여기 다리가 있는데 깃털이 엄청 팔락팔락거려요. 저 도시 다음에 마낭입니다. 자, 여기 브라카 지도입니다. 브라카는 저 위에 엄청난 사원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멋있네. 아, 지프차가 저 웅덩이 지나가면서 물 튀겼어요. 젠장. 우와, 이 돌은 약간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사막에 있는 돌 느낌. 와, 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그렇게 큰 나무도 없어요. 거의 얘가 생존자, 최후의 생존자. 저기에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마낭인 걸까요? 마낭은 근데 6,000명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기는 6,000명은 못 살 것 같은데. 저기가 마낭이네요. 그래도 해지기 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옆에 돌에 자국들이야 되나?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해가 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안 보일 것 같아요. 해가 산맥을 넘어서 지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어. 와, 대박이네 이거. 저쪽에서 제우스가 나타나도 별로 놀랍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선 넘었나? 그리고 저기 저렇게 제가 지나쳤던 산들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오, 저쪽에 보면 바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송송송. 그림자는 벌써 저기까지 쳤어요. Welcome to 마낭. 도착. 아, 진짜 마지막인데 마낭에 올라가기 개 힘드네 진짜. 와, 여기 길 엄청 잘 돼있다. 아, 목말라. 발코니가 있는 방을 잡으려고 합니다. 별자리를 찍을 겁니다. 우와, 은행이다, 은행. 뱅크. 와, 좋은데? 대박이네, 여기. To have a room to see the mountain and also have a balcony. 와, 중국 같다, 중국. 안에. Other room no have? No. Yeah, so how much this? 1,000. 1,000? 솔직히 내 뷰가 안 좋아, 뷰가. 저기 저 발코니 방이 탐납니다. 싸도 여긴 할 것 같아요. Can I stay that room? No. Tomorrow only. Yeah, today is not. Today is not? Yeah, tomorrow only. 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중세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옥상 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야, 이 빛이 쫙 퍼지네. 비밀 통로 느낌이 나요. 여기 이렇게 약간 따뜻한 이불이라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2박을 해야 돼요. 구조 적응하려고. 자, 지금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뽑고 그 거울 사야 돼요. 제가 선크림 발랐는데 선크림이 잘 발랐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컵 추울 때 그 손으로 양치 그 물 헹구면 너무 시리더라고요. 일단 화이팅.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돈이 안 뽑혀요. Wait a moment. Your transaction is being processed. 안 된대요. 안나푸르나 트레킹샵입니다. 오, 여기 가격이 다 적혀 있어요. 와, 듬직하다 여기. 믿을 만하네 진짜. 신라면도 있고. Do you have a cup? Yeah, cup. What for? Small cup. No. 오, 이거 35. 싸네 엄청. 와, 이거 330이네.
이거 밑에서 700이 샀는데. Hello. Do you have a cup? Steel cup? Yes, steel. Oh, no. No. Excuse me. Do you have a steel cup? No. 자, 지금 3개 돌아왔는데 없으면 빠져야 돼요. 지금 오씨 추워. 빠져도 사고 터치 되는 장갑 썼어요. 거울. 거울도 썼습니다. 어우. 저기 공용 화장실에 샤워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샤워 안 하려고요. 아, 그냥 너무 춥다. 지금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거실에 왔습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있어요. 축제. 야, 완전히 축제라서 제 음식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모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밥이랑 점심에 뭐뭐 먹고 또 사과 먹고 또 뭐뭐 먹고 아침에 밥을 진짜 많이 줘가지고. 애초에 네팔 사람들이 두끼를 먹으니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아, 지금 파티한다고 이거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그냥 세 개씩 가야지. 오늘 진짜 시끄럽네. 방으로 가서 약 먹어야겠다. 어, 춥다. 오, 내가 밥도 먹었고 이제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 먹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이불도 두 개 있고 발패딩, 발패딩. 이거 이런 거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신으면 발에 패딩이 있어. 제가 그 수중 냉증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겨울에 자전거 타고 구충주 하다가 그때 양말을 많이 안 신어가지고. 자, 오늘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